그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예, 이제 진짜 차고차고 쌓아가지고 300억을 이제 만드신 건데, 이제 만드셔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생각은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되게 소수잖아요. 어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서 결정이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달리기를 할 때, 아, 이게 뭐라고 다 자신 스스로와 현실과 타협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뛰다가 부상이 오고 힘들면 포기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끝까지 완수했는지 알아요? 진짜 눈물 나도록 이를 악물고서 저는 뛰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번 포기하면 두번 포기하고요. 두번 그렇죠. 포기하면 세번 포기해요. 맞아요. 그 포기를 너무나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관대한 일들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싫었고, 내 스스로와 약속한 것에 대한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아, 나 부상이 왔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합리화가 한 번, 두번 돼버리면 습관화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첫 어떤 모토 같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열의가 생겨요. 우리 작가님도 책을 4번, 수천 권 읽었다고 제가 다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대학교에서 막그책 읽기에 대해서 항상 1등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깊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열이라는 게 생겨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생기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열의가 생기고, 그 열정으로 변해요. 열정이 변하면 행동하게 돼요. 그쵸. 행동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거든요. 그게 습관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맞아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이 책을 진짜 보세요.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절받기 프로젝트, 책 맞아요. 쓰기 프로젝트, 이런 모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 상태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뭐냐?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진짜 간절한가? 내가 정말 눈물나게 간절한가?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근데 어떻게 간절한데 9시에 일어나요? 어떻게 정말 간절한데 어떻게 잠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하면은 그럴 여가가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거기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면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쫓아가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수치심도 무릅쓰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냐고요. 정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선생님, 만약에 2천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20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만에? 못 구하죠. 저는 다 구했어요. 진짜로요. 한 푼도 없이. 정말 제가 그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1권에도 보면요. 25억짜리를 구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돈한푼 없이. 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럼 왜 간절했느냐는 거죠. 저는 평생을 그냥 어떤 세일즈를 하고 이게 돈 버는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보다 더 좋은 게 보험 세일즈를 해보니까 억대 연봉이 되니까, 우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매일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한번 사놓고 거기에 건물 짓고 임대 수익이 한 달에 3천, 4천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 건물주 주인 보고. 그럼 내가 거기다 땅을 사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앞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왔어요. 평택에. 삼성 반도체 앞에 땅이 하나 났는데 1000평 정도 됐거든요. 이따가 4층짜리 원룸을 짓게 되면 나도 빌딩을 한 3채 정도 가질 수 있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눈물나게 간절했거든요. 그 간절함으로 내 주변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투자할까? 이게 아니고요. 눈에 핏발이 있을 정도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상세하게 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내 간절함 진짜 서슬퍼런 칼을 가라는 거죠. 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이 칼을 갈아놓고 그냥 반쪽을 쪼개버리리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땅을 보고서 돈 한 푼 없었지만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25억을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모았어요. 그분 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네. 그분들이 믿어주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안 믿어주면 못하는데 그런 진짜 내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 나의 간절한 모습, 열정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믿습니다. 집사님 믿습니다. 저 같이 할게요. 또 다른 분한테 한 6억 정도 받은 분한테 갔더니 아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그게 그분들이 1, 2억도 아니고 5억씩 6억씩 투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를 또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평소에 삶을 거짓된 삶을 살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행실을 올바르지 않고 이랬으면 그분들이 저를 안 했겠죠 투자를 저를 보고 근데 제가 평소에 정직하게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일상적인 삶에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 간절함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잠재의식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에게 와요. 네. 저는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것도 진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최근에 제가 농지를 이제 농업인이에요. 저도 농업 경력체를 6년 동안 갖고 있었고요. 농지를 좀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 연금을 만들 이제 저도 60세가 네. 이제 곧 있으면 7년 네. 뒤면 60세가 되니까 네.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네. 농지를 구입하고 싶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입버릇처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대표님은 생각마음은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생각마음은 왜 거기 다 대표님한테로 가요? 이런 네.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농지연금 생각해서 농지 공시지가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이면 엄청나게 싸게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 120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네. 모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섭렵하고 지식으로 다 무장하고 나에게 기회만 와라. 나 네. 바로 잡는다 했는데 네. 진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을 왔냐면 사장님 공시지가 정도의 땅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겠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그쵸. 동안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직원을 주길래 오, 제가 바로 할게요 하고서 네. 가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요건 작았어요. 소액 2억 2,200에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가가 4억 5천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대출을 냈거든요. 네. 대출을 냈더니 깜짝 놀라는 게 대출계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거 잘못된 계약 아니냐요. 아니 감정가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2억 2천에 썼느냐. 그래갖고 이거 맞다고 그 대출로 다 샀어요. 야. 2천만 밖에 계약 안 들어갔고요. 나머지 2억이 대출로 나왔어요. 와. 그게 한 사례고 네. 또 하나 어저께 제가 사실은 어저께 12억짜리 감정가가 나온 거를 네. 제가 얼마에 산지 아세요? 얼마요? 너무 놀랄 것 같은데 네. 얼마요? 3억 7천에 받았어요. 12억짜리를 낙찰을 3억에 받았어요. 경매로 받으신 경매로 거예요? 어떻게 그 싸게 농지 네.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4번 되고 5번째였거든요 네, 네. 이게 12억짜리 감정이 나는데 나도 이게 너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낙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쵸. 저도 다 보고 막 나름대로 경매를 저는 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농지연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라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지역 가서 또 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가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기는 분명히 오를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오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썼는데 12억짜리 감정인데 3억 7천이 나왔는데 그럼 실투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7천만 원. 야. 왜? 대출이 80%가 나오는 게 낙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억이 대출 나오고
7천만 원으로 12억짜리 산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하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7천만 원으로 저는 300만 원씩 받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연금으로 이걸 농지연금으로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매월 내 7천만 원 투자하고서 그냥 실 투자금이 7천만 원인데 매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면 어때요, 작가님?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좋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자산을 모은 얘기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에 사서 저는 정상가로 실거래가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억으로 어떻게 5년 만에 300억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면 투자도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죠. 비트코인은 이거 운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땅은 운이 아니거든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 잠재된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두 건이 그냥 계속 농지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저 이사를 했는데 고덕신도시에 보면 그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서 10년 뒤에 그 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기 분양해서 5년만 해도 공공임대는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덕국제신도시면은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근데 임대아파트도 뭐 18평이 아니라 34평짜리면 중심 상업지구 앞에 붙어있는 그 임대아파트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번 분양을 받았는데 모집이 이제 다 됐다가 중간에 이사 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모집을 했는데 20가구가 이제 모집이 됐어요. 근데 840명인가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따져보니까 2%예요. 근데 저는 딱 신청하자마자 저거 내 거다. 난 분명히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너희들도 다 신청해라. 근데 이거 간절한 사람만이 될 거거든. 그냥 우스갯소리로 니들이 간절한지 내가 간절한지 한번 실험해보자. 난 진짜 간절하면서 난 뭘 얘기했냐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선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대충 쓰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 시간에 제 교육에 온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저는 이거 신청했는데 이거 제 겁니다. 저 당첨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라고 2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공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 어떻게 했을까요? 2%의 주인공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바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거의 돼요. 그리고 또 경품 추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난 경품 추첨 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우는 나한테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요. 아, 저 경품 나는 무조건 돼. 난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품만 하면 나는 돼. 그리고 아, 난 경품 누가 뭐 작은 게 됐잖아요. 그럼 안 되면 아우 진짜 다행이다. 저거 됐으면 더 좋은 거 못 되는데 이제 1, 2등짜리 TV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밑에 뭐 공기청정기 되는 거 난 별로 원하지 않아. 되더라도 좋은 거 원해. 이렇게 저는 아예 뭐 마음속에 된다고 확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경품도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내 머릿속에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이 나오고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지 콩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거든요. 제가 믹스기에 사과를 넣고서 갈았는데 그게 바나나 주스가 나오는 거 보셨는가요? 사과를 갈고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고 바나나를 갈아 넣으면 바나나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내가 과연 되겠어? 저건 남이나 되지. 대부분의 이런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란 그 틀 속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 프레임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프레임을 벗어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질 않거든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면 다 굶어 죽는, 이걸 못하게 되면, 여기를 퇴사하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수입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내가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 프레임을 제거시켜 놓고 보면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이상과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거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의식을 바꾸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볼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